아, 항상 이렇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열심히 하신 권원장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뭐 강사로 오긴 했지만 저 자신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발전하는 그런 심포지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인데요.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할 것 없이 열린 어떤 소통의 장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코먼코, 권원장님 같은 경우는 더 넓은 범위에 그 학문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 기회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여해서 서로 많이 배우고 한국의 성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그런 장이 되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애연 심포지엄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심포지엄에 연자로 참여했는데, 우선 저 자신이 공부가 많이 되고 또 여러 유명하신 선생님들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저 자신의 어떤 지식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에서 해부학교실에서 해부실습을 통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점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좋은 계기가 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애연 심포지엄은 예전부터 꼭 오고 싶었던 심포지엄입니다. 뭐 3일 동안 카데바 다이섹션하고 모든 술기, 그 다음에 뭐 케이스별로 아주 심도 깊게 연자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한번 꼭 오고 싶었던 심포지엄이었고, 뭐 지금도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발전 부탁드립니다. 의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형태학문으로서 그 형태학문의 기본이 되는 건 해부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A1 성형심포지엄은 지난 11년 동안 성형외과의 지식을 습득하고 더 발전시키는 데 크나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A1 심포지엄이 성형외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해로 벌써 A1 성형 심포지엄이 11회를 맞이했습니다. 강의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A1 성형외과 스태프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올해도 무사히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A1 성형 심포지엄이 외국 의사들과 함께하는 국제 성형 심포지엄으로 확대됩니다. 앞으로 A1 성형외과는 환자 진료뿐만 아니고 연구의 중심, 그리고 세계 성형외과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